안녕 친구들, 마음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마음 이야기들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까요? 시작성에 맞춰 예쁘게 자리 앉아보세요.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느껴요, 마음을 표현해요, 마음을 나눠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 어떻게 안아주었나요? 맞아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마음의 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도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마음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아 나와라. 친구들 안녕, 나 마음이야. 저번에 친구들과 선생님과 같이 나눴던 미움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다는 걸 나도 알게 됐어. 그래서 친구가 내 장난감을 가지고 잃어버렸는데도 내가 이해해줬어.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같이 놀자 하고 이해해줬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친구 색연필을 빌려 쓰고 있다가 색연필심이 뚝 하고 부러졌어. 근데 친구가 갑자기 너 왜 내 색연필 부러뜨리니?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도 친구가 내 거 잃어버린 거 용서해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미안해 내가 힘을 좀 주다 보니까 색연필 부러졌어 라고 얘기했지. 그랬더니 친구가 너 싫어, 너 저리 가, 너 내 거 쓰지 마, 그러면서 갑자기 막 엄청 화를 내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친구가 싫어, 너 저리 가, 너 내 거 쓰지 마, 또 이러는 거 있지. 정말 나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 구겨진 마음을 다시 미움 챗트 속 부르면서 이렇게 친구랑 같이 다시 놀았는데 왜 저 친구는 다시 미안하단 말 했는데도 계속 싫어, 저리 가 하냐고. 이럴 때는 나도 너무 속상해. 나도 같이 미워졌어. 그래서 그래, 나도 너랑 안 놀아, 그러면서 휙 하고 돌아왔지. 왔는데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 불편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 선생님, 나는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친구가 저렇게 계속 미안하다 해도 자꾸 저렇게 하면 나도 미워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미움을 녹이는 힘,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 우리 친구들한테 다 있어서 그래 나를 속상하게 해도 내가 이해해야지 하고 넘어갔지만, 막상 친구가 나한테 분명히 미안해 했을 때 용서 받았으면서 또 같이 서로 재미있게 놀고 사랑으로 안아줬으면서 또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속상하다고 저렇게 싫어, 저리 가, 안 놀아 이렇게 하면 같이 또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미움의 마음은 얼룩과도 같아서 내가 묻은 얼룩이 다른 사람의 몸에 묻었을 때 똑같이 얼룩이 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미움의 마음을 계속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그 미움의 마음을 같이 녹아내리게 하고 그 미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작은 마음이 하나하나 쌓여서 미운 마음이 되거든요. 그럼 이 미운 마음을 다시 작아지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때까지 배웠던 마음숨으로 함께 작게 작게 만들어봐요. 마음 비트를 준비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마음숨을 쉬면서 여러 마음의 힘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오늘은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미움을 녹이는 마음의 힘을 숨으로 담아볼 거예요. 자, 먼저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본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편안하게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코로 숨을 쉴 때 배가 나오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갑니다. 먼저 후 한번 내쉬고요. 자,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숨을 쉰 것만으로도 그래 내 마음에 조금 화가 났던 마음, 미운 마음 사라져 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을 건데요. 그럼 뭐 이번에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 이 마음숨을 어떻게 할지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칭 동작으로 우리 친구들이 마음숨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먼저 편안하게 앞바다를 앉은 후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껴봐요. 바깥으로 이렇게 손을 깍지 껴서 하늘을 올립니다. 하늘을 올리면서 이렇게 쭉 올려줄 거예요. 쭉 올려줄 때 코로 숨을 들이마실 겁니다. 준비되었나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추고!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손을 낼게요. 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에 있어도 미움이 쭉쭉 뻗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함께 선생님이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늘로 쭉 뻗을 때 우리 친구들한테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을 쑥쑥쑥쑥 넣어줄 거예요. 입으로 후 내쉴 때는요, 차가운 마음, 속상한 마음, 미운 마음이 쑥쑥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마음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마음숨을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마음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시작!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들어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채워져요. 자, 이제 팔을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쉴게요. 시작! 구겨지고 보기 싫었던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마음이 떠나가요. 내 마음에 차갑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어떤 마음이 이제 채워졌나요? 맞아요. 따뜻하고 나를 감싸안는 편안한 마음이 채워졌어요. 친구들의 비뚤어지고 밉고 차가운 마음에 맑고 밝은 환한 숨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요, 두껍게 덮여있고 검은색 먹물처럼 얼룩져 있던 마음이 이제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많은 가시들도 잘라졌고요. 내 마음의 얼룩도 또 지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미움은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우면 그 미움의 마음이 나로부터 계속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 말, 행동 모든 것이 다 밉게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마음숨을 쉰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으면서 나는 미움을 없애는 힘이 있어. 나는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 라고 외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을 자꾸 괴롭히는 미움의 이 얼룩들이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제부터 미움을 깨끗하게 지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미움을 지우고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힘이 엄청나게 가득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언제나 사랑하는 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미움한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미움을 지우는 힘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 춤으로 한번 그 마음을 표현해 볼 건데요. 미움을 표현하는 춤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 싫어! 그리고 찌르보는 것도 있겠고, 또 손가락질하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 싶지 않아! 네, 이런 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지우는 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미움을 깨끗하게 지우는 춤도 있을 거고요. 또 구깃구깃해진 마음을 피는 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춤이 있을까요? 밝게 빛나는 춤도 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것을 동요를 들으면서도 한번 표현해봐도 좋고요. 마음음악과 함께 춤을 추면서 우리 마음춤 선생님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춤 추러 출발!
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내 마음을 춤으로도 춰보고 다 같이 친구들과 같이 몸으로도 표현해보니까 더욱더 우리 친구들 마음에 미움을 지우는 힘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제 미움을 지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친구들에게도 미움의 마음을 이제는 적게 적게 만들어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이에요. 짜라잔! 이 미움 도장으로 우리 친구들의 미움을 사르르 녹여주세요. 얼음같이 차갑고 단단했던 미움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웃는 표정,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르르 녹게 만들 거예요. 미움아, 사르르 녹아라! 미움의 얼룩 지워줘라! 하고 우리 친구들이 미워서 친구 싫어! 너 저리 가! 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밴드 두 장으로는 하나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는 우리 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 미움을 지우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녹여주는 일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사랑의 빛이 미움의 마음을 점점 사라지게 할 거예요. 어두웠던 미움의 마음, 얼룩졌던 미움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 덕분에 깨끗해질 거라고 믿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미움을 지우는 힘으로 노래를 불러볼까요? 울퉁불퉁 미움, 울퉁불퉁 미움, 속상하고 구겨진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의 힘, 미움.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미움을 작게 작게 만드는 마음수 한 번 더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마음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시작! 차가운 마음을 안아주는 힘이 들어와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랑이 채워져요. 자, 이제 팔을 내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쉴게요. 시작! 구겨지고 보기 싫었던 미운 마음이 사라져요. 뾰족뾰족 날카로운 마음이 떠나가요. 자, 마음의 숨이 쑥쑥, 마음의 힘이 쑥쑥, 우리 친구들 미움을 지우는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혹시 나는 미움을 갖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속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때 마음숨으로 이겨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힘으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빨주노초 파나마